전라남도는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를 감사를 통해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평소 외상 거래가 잦고 G마켓 구매 물품의 영수증 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던 걸 감안하면 감사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입니다. 전남도청 구내 매점입니다. 과자 등 군것질거리를 비롯해 볼펜 등 사무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. 전남도청에서는 외상 거래가 빈발합니다. 일단 매점을 이용한 뒤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외상 영수증 등을 통해 물품 구매 사실을 알려주면 추후 각 부서 서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 외상 대신 서무가 와서 갔지. 체크 안 했는데 영수증 사고 있었는데. 사무관리비가 매점에 지출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 팀장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지출 증빙 자료는 영수증과 견적서. 하지만 증빙 영수증은 결제 총액만 담고 있고 견적서도 G마켓 구매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 새로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보니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. 매점 G마켓 구매 대행으로 쇼핑된 물품은 명품에서 고가의 전자기기, 홍삼 등 건강식품, 여행 가방과 같은 잡화류, 잡곡의 샴푸,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한데 사무관리비 견적서는 수십 자루의 볼펜과 플러스펜, 형광펜 등 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. 매점에서 G마켓 구매 물품의 19%의 수수료를 더 붙이는 과정에서 견적서 자체가 새로 쓰이는 구조입니다. 도민들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끔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. 누가 썼는지 증빙도 안 되는 관행적인 외상 거래에 사무용품으로 세탁되어 버린 견적서.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감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졸속 감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